안녕하세요. 소고기 묵국입니다. 한우 국거리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무 필요하세요? 200g입니다.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줍니다. 저는 소고기랑 무 넣고 볶지 않아요. 볶으면 소고기가 좀 질긴 것 같더라고요. 물 충분히 붓고 아주 푹 끓여주세요. 들어가는 재료는 대파나 청양고추 한 개, 양파 반쪽 필요해요. 고추랑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주면 됩니다. 무 단맛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? 무가 익어야 됩니다. 무가 익었으면 소고기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숟가락입니다. 그리고 소금. 지금 간다 맞추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위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품 있잖아요. 걷어내고 하면 짜서 안 돼요. 그러니까 밑간한다 생각하고 소금은 조금만 넣어주세요. 고기도 익었고 국물색도 많이 깨끗해졌어요. 그러면 썰어놓은 부재료 다 넣어주세요. 국간장으로 마지막 간 맞춰주세요. 좀더 끓여주셔야 됩니다. 너무 많이 안 끓이셔도 되세요. 보이는 거품 걷어내주세요. 다된것 같아요. 이렇게 소고기 묵고 끓이면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더라고요, 저는.